그리고 네. 마르티네스 선수도 두 번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양보했을 때 많이 불리해지겠죠.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2 상황에서 산체스의 승부치기 촉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안으로 돌리기 포쿠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승부치기. 좀 짧아 보이는데요. 두꺼워요. 아, 이 공을 산체스가 놓칩니다. 승부치기라서 좀 긴장을 했을까요? 아, 저 초크를 두께 미스를 하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 초구 포메이션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근데 뭐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공을 받아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비껴치기를 치네요. 가는데요. 진행 방향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마르티네스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길었던 이번 승부, 팽팽했던 경기 종점을 찍습니다. 산체스 선수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산체스 선수가 이제 뱅크샷까지 성공시키면서 10-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 흐름을 뒤집어낸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성장통을 겪는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PBA의 새로운 룰에 적응하기 위한. 그렇죠. 와,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자존심에 타격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 네. 자리를 못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의 깔끔한 마무리였고요. 승부치기는 1-0으로 마르티네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6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